오늘 본문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봄비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의미합니다. 단비가 사람과 짐승과 초목 등 모든 피조물에게 생기와 활력을 줍니다. 그와 같이 성령은 우리 사람의 영혼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활기와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소낙비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옛날에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씨도 뿌릴 수가 없었고 추수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비가 필요할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해 농사는 완전히 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부에게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비가 곧 한 해 농사의 생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 농사는 대부분 하늘이 내리는 비를 의지해서 짓는 천수담 농사가 많았습니다. 그 농부들이 비를 간절히 구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을 동반한 큰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인생이라는 거대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하다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도록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동반한 큰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비가 내려야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리고 또 뿌린 것을 거두어 들릴 때는 구름을 동반한 큰 비가 내려 마지막 추수의 결실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비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의미합니다. 비가 없는 땅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없는 심령은 영적으로 사막입니다. 그런데 사막에 사는 짐승들은 독을 가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독사나 굶주린 이리떼, 뿔 달린 도마뱀, 쥐떼 등입니다. 그리고 서식하는 초목들도 거의가 선인장 종류들입니다. 그러나 오아시스 주변에는 각종 나무숲과 꽃이 함께 피어납니다. 그런데 신령한 비는 풍성한 심령, 즉 은혜 받은 심령의 오아시스와 같아서 풍성한 식물이 서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비가 없는 사막 같은 심령은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독사가 우글거릴 뿐입니다. 1절에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곡식이 그 비를 맞고 연그러 결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식물들이 살아나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사막에 비가 내리게 되면 각종 채소와 곡식은 물론 온갖 종류의 식물과 꽃들이 비를 맞고 만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는 식물과 동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봄비는 신령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가랴 10장은 봄비와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봄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합니다. 봄이 오면 겨울 동안 죽은 것 같은 대지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나오고 앙상했던 나무에서 움이 돋아납니다. 오랫동안 동면했던 동물들이 땅 속에서 꿈틀거리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련으로 묶이고 환란으로 눌렸던 마음들에게 봄 같은 은혜가 임하면 영의 새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푸른 잎이 돋아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소리입니다. 숲속의 새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의 말씨도 훈풍으로 바뀌고 행동도 향기나게 되고 생각도 싱싱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임하면 새롭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신앙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바라만 보지 말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깨닫는 자리에서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셨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관중석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중심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동의 변화가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하려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첫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큰 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못지않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얻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성령의 큰 비를 구하면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밭의 채소는 단순히 밭에서 나는 채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름을 일게 하시는 큰 비, 곧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성령의 큰 비를 구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은혜의 큰 비가 쏟아지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죽도록 일하며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름을 일게 하시는 큰 비, 소낙비를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큰 소낙비, 곧 성령의 큰 비를 구하면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성령의 큰 비, 늦은 비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큰 비를 구하여 성령의 소낙비 은혜가 임하면 다른 헛된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가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매우 곤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그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좋은 목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스룹바벨, 느헤미야,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에스라 등등 내로라 하는 주의 종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주며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곤고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드라빔과 같은 허탄한 부적과 복술자들의 거짓 예언과 허무한 꿈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말씀이 좋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이론과 지식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론과 지식 수준의 말씀으로는 척박하고 막막한 현실을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현실에 이익이 오고 효과가 좋다고 하는 기복적인 세상 미신과 풍속에 미혹을 받아 따랐던 것입니다. 강력한 말씀의 은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곤고한 세상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많이 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과 정욕과 음란을 따라 구하면 결국에는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큰 소낙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의 소낙비 은혜를 받게 되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 4, 5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종교적으로 미혹하는 거짓 목자인 수점소들이 설치며 백성들을 들이받아 실족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권모술수에 능하며 뿔 달린 수점소처럼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아무나 들이받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와중에서라도 하나님께 성령의 큰 은혜의 소낙비를 구하여 은혜를 입게 되면 친히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용사같이 되게 만들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풀리지 않는 역경과 문제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 되는 봄비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봄비는 마지막 결실을 위해 필요한 비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옵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로 곡식을 파종하기 위한 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 4월에 내리는 비로 결실을 위한 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늦은 비인 봄비 때에 여호와께 소낙비를 구하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결실을 하여
주님 앞에 서기 위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늦은 봄비인 소낙비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승리하는 신앙이 되고 재림의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려면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강력한 성령의 은사로 무장하여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섬김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봄비인 늦은 비, 성령의 소낙비 은혜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봄비로 임하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먼저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영혼의 꼴로 풍성하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했습니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푸른 초장의 양처럼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 받기 전에는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말씀에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은혜 받는 심령이 됩니다. 또한 늦은 비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허탄한 미신과 드라빔을 버리게 됩니다. 2절에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했습니다 했습니다. 드라빔은 근동지방의 우상입니다. 이 드라빔은 가정수호신으로 상속의 증표로 또 점치는데 사용한 것으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야곱이 장인되는 라반의 집에서 떠나갈 때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나옵니다. 당시 라헬은 재물 욕심이 컸으며 우상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라헬은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베냐민을 낳다가 요절하여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허탄한 것들을 버리고 참된 것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또한 늦은 비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강력한 승리가 옵니다. 본문 3, 5절 말씀처럼 전쟁의 준마 같고 용사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늦은 비인 봄비같이 임하면 강력한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봄비로 오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강력해집니다. 가을비는 파종이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정도이지만 봄비로 임하시는 성령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는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세에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봄비인 늦은 비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결실하는 믿음이 되어 주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늦은 비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긍휼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본문 6, 7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봄비로 임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말세에 성령의 늦은 비인 봄비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다 족속은 남이스라엘 유다를 가리키고 요셉 족속 혹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의 동일한 은혜로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넓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까지 함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늦은 비 성령인 성령의 봄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아 회개하여 주의 백성으로 돌아와 인침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구원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회에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구원의 기쁨과 축복으로 용사가 되며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후손들을 보고는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했습니다.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이웃에게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목자가 없어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참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2절에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그들은 똑똑한 지식이나 유명인이나 정치인이나 유명 유튜버를 자신의 삶의 지도자로 삼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난 지도자들도 결국 한낱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매스컴에서는 연일 우리의 지도자들이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의 벌거벗겨진 모습을 성토하기에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칭송하고 추종하고 애정을 보내고 관심을 보내고 추켜세우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역시 해 아래 새것이 없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벌써 생채기 내기에 바쁜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날 세상 지도자들은 그 권위가 결국에는 다 땅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또 새롭고 신선한 지도자를 찾아냅니다. 그러다가 또 낡아지면 또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찾습니다.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 험한 경험을 많이 한 나이 지긋이 드신 분들은 세상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별로 없어집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압니다. 다 부질없는 헛발질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압니다. 결국 세상에는 참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믿을 만한 지도자들이라고 여기며 존경하며 따르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들 지도자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요 거짓의 아비들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희망 고문을 당하며 속고 그 사기꾼 악당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들의 생생한 삶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슈퍼스타를 무조건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는데 좀 자라서 머리에 지식이 들어간 이후에는 개념 있는 정치인이나 지식인을 롤 모델로 삼고 추종하고 닮으려 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들의 실상이 하나씩 드러날 때면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환상이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믿을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찬바람 조금 쐬었다고 금방 감기 몸살로 눕습니다. 나름 똑똑하다 자부했는데 사기를 다 당합니다. 그러니 허술한 구석투성이 허당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참 목자, 참 지도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믿는 자에게 부활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죽음을 이겨 증명해 보이신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목자요 지도자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